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옥천면 아신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아는 예, 아신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3억대에 좀 아담한 그런 전원주택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입지적으로 워낙에 좋기 때문에 실거주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세컨하우스로 뭐 사용하시는 것도 뭐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아마 유일무이할 겁니다. 아신리에 3억대 컨디션 좋은 주택 이 정도 매물은 아마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예,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일단 주변 단지 한번 크게 주변 한 거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대부분 다 전원주택 단지로 다 조성이 될 예정이고 주거 단지가 타운이 예, 형성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본 매물 바로 외관부터 해가지고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매물 지금 이 앞에 보이시는 아스콘포장 되는 이 도로가 이제 메인 진입로 되겠고요. 이 도로로 오시는 길이 이제 아신역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라인 되겠고, 이 북쪽에는 이제 그 옥천면 옥천리 향교길 쪽으로 또 들어오는 길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쪽 길은 조금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예, 좁아서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쪽 아신리 쪽으로 해서 넘어오는 이 길을 이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정면에 바로 주차박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에 많이 좀 장점이 있죠. 차량 주차하는 데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전체 경계에 따라서 보강도 작업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다 주차하시고 이렇게 우측으로 좀 돌아서 올라가셔야 돼요. 이 부분이 조금 단점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뭐 가볍게 운동한다 생각하시면 예, 그렇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오시면 좌측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저기도 또 건축을 또 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자, 좌측에 이제 이렇게 대문이 있어요. 네, 대문이 있고, 자, 한번 들어가 보면, 자, 들어가시면 이제 우측부터 한번 보면요, 여기 텃밭이 이렇게 예, 있습니다. 지금 뭘 심어 놓으셨다고는 했는데 제가 좀 까먹었네요. 양파인가 뭘 심어 놓으셨고 지금 새싹이 올라오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장미꽃 넝쿨 이렇게 또 예, 조금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은 굉장히 예쁩니다. 장미꽃이 굉장히 예쁘고 이쪽에도 텃밭도 이렇게 두 군데 예, 조성해 놓으셨고 야외 수도가도 이렇게 예쁘게 예, 조성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정화조 있고요. 정화조 이쪽에 있고 주택의 뒷부분 보시면 대용량 LPG 가스통이 있고요. 가스보일러라서 업체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지로만 그냥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화단 이렇게 좀 꾸며 놓으신 부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메인 마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시면 메인 마당, 자, 이렇게 펼쳐집니다. 네, 메인 마당이고요. 그 대지가 그렇게 넓진 않아요. 100평이 조금 안 되는 알당을 가지고 있고, 경계 따라서 철제 펜스와 각종 이제 과실수들, 조경수들 이렇게 예, 다 식재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요런 부분 깨알 같은 화단에 있는 요런 꽃나무 같은 것도 예, 다 굉장히 예쁩니다. 이거 제가 한번 봤는데 굉장히 예쁘게 펴요. 꽃들이 예쁘고요. 요렇게 보시면 주택 전면 예, 요렇게 보시면 목조 주택에 이제 스타코 마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박공형 지붕에 그 예, 징크 판넬로 마감된 그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 2층 선룸 부분, 선룸 확장된 부분에 태양광 발전 시설까지 다 완비가 되어 있는 예, 그런 상태입니다. 주택의 전면 그리고 좌측 부분에 선룸이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되어 있어요. 요거 공사비만 해도 어마무시할 텐데 예, 요거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 활용하기 굉장히 좋고요. 자, 주택의 좌측도 이 정도 공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 다 나무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필지, 이 본 매물의 필지가 좀 독립적이에요. 옆에 뭐 집들이 붙어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뒤에 집이 한 채 있는데 옆으로 붙어 있거나 앞에 뭐 이렇게 딱 붙어 있거나 그렇진 않고, 조망권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거의 탁 트여져 있는 조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관 한번 쭉 그냥 훑어봤고요. 바로 내부 한번 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기 지금 선룸 출입구도 도어를 보시면 다 시스템 도어로 해놓으셨어요. 예, 단열 기밀성 좋은 시스템 도어로 또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들어오시면 정면에 예, 엄청나죠 공간. 여기서 거의 뭐 그냥 파티할 수 있는 파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바닥도 이렇게 다
예, 뭐 이렇게 다 깔아 놓으셨고, 자, 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지금 창호로 문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더 들어가시면, 자, 이쪽 부분도 다 선룸이죠. 아,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고요. 더 들어가면, 네,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는 싱크대도 하나 이렇게 또 이렇게 아담하게 해 놓으셨는데, 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아이들 놀이공간, 놀이공간을 활용을 하셔도 되고, 혹시 반려견이 조금 많다 싶으시면 여기서 또 예, 키울 수 있는, 그냥 또 어쨌든 뭐 다양한 목적으로 좀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선룸을 굉장히 크게 넓게 빼 놓으셔가지고요. 이게 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공사하려면 아마 예, 수천만 원 나옵니다. 공사비. 예, 그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브라인도 이게 남서향이기 때문에 예, 해가 굉장히 잘 들어요. 그래서 여름에 좀 뜨거울 수 있어가지고 여기도 천장 보시면 다 별도로 이제 커튼 작업 다 해놨습니다. 브라인드 작업 다 이렇게 해놨어. 열고 닫고 하실 수 있게끔 다 돼 있다라는 거 예, 말씀드리고요. 자, 내부 한번 보도록 하죠. 아, 현관문 우측에도 이렇게 또 공간 또 있습니다. 여기도 선룸이죠. 여기도 선룸 공간이 이렇게 또 있어요. 예, 아유 뭐 그냥 예, 공간 활용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현관 들어가시면 아담한 전실이 있고 우측에 신발장. 예, 그리고 정면에 3연동 슬라이딩 도어 있고요. 자, 들어오셔서 우측부터 보시면 우측이 이제 1층이 안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 사이즈가 굉장히 아담합니다. 아담하고 한쪽에 이렇게 붙박이장 시공돼 있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아담하고요. 침대 놓으시면 그냥 예, 뭐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문은 수리를 해 주실 겁니다. 지금 좀 떼놓으셨는데 예, 수리해 주실 거고요. 그냥 나오셔가지고 우측에 1층 공용 욕실, 예, 무난한 디자인의 이렇게 평범한 디자인이죠. 이렇게 예, 욕실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이제 1층의 메인 공간인 거실과 주방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은 6인용 식탁 이렇게 갖다 놓으셨는데요. 조금 더 날씨 풀리면 아까 그 넓은 썬룸 공간에다가 식탁 갖다 놓으셔도 되고요. 여기를 온전한 거실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 돼 있고 거실도 좀 아담한 편이에요. 주방은 좀 평범하게 이렇게 디귿자 형식의 예, 아일랜드 식탁까지 있는 주방 구조로 돼 있고 냉장고 두 대 들어가고요. 3구 가스레인지, 예, 가스레인지 빌트인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의 우측에 이제 보일러실과 세탁실 없어서는 안 될 공간 이렇게 또 아담하게 구성 요소는 다 뭐 돼 있습니다. 실거주하기 편하게끔 구성은 다 돼 있어요. 자, 1층 이렇게 다 보셨고, 그리고 벽면에 있는 이런 이제 선반 같은 것들은 다 가져가실 겁니다. 이건 다 직접 제작을 하신 거라 다 가져가신다고 하십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1층은 방 하나, 욕실 하나, 그다음에 거실, 주방, 그리고 세탁실 겸 보일러실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아담하게 돼 있습니다. 자,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은 지금 집성목으로 돼 있죠. 그리고 쭉 올라가면은 아, 사모님이 이런 거, 블럭 이런 거 아이들하고 굉장히 많이 조립을 하셨어요. 이런 거 되게 예쁩니다. 물론 다 가져가실 거지만, 네. 어쨌든, 자, 올라오시면은, 2층에도 이렇게 아담하게 싱크대가 있고요. 예, 네, 싱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이 이제 좀 거실이 넓죠. 2층 거실이 좀 넓어요. 예, 네, 넓은 거실, 거의 메인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실, 옆쪽으로 해서, 원래는 테라스인데, 요 부분도 선룸으로 또 확장 공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예, 추가적인 어떤 거실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굉장히 따뜻합니다. 예, 이런 공간이 있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발전 시설 다 시공돼 있습니다. 예, 전기세 부담 없이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썬룸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이렇게 잘 빠져 있고, 그리고 자, 이쪽으로 가시면 자, 우측이 이제 또 방이 하나 있습니다. 2층의 방이죠. 2층의 방이 굉장히 넓어요. 이 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한쪽에 붙박이장도 다 돼 있고, 일조권 굉장히 훌륭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해 잘 들고요. 예, 벽걸이 에어컨도 이렇게 하나 예, 세팅이 돼 있고, 방 사이즈가 굉장히 넓어요. 이 방은. 그리고 옆에 또 방이 두 번째 방, 아담한 방. 침실 두 개로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거의 잠만 주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방은 굉장히 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 두 개가 연달아 붙어 있고, 그리고 여기 한 2층의 공용 욕실, 1층 욕실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아담하네요. 작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층은 방 두 개, 욕실 하나, 그다음에 넓은 거실, 예, 이렇게 돼 있고, 또 썬룸도 하나, 테라스 쪽에 썬룸도 하나 이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아주 좋은 구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옥천면 아신리에 소재하는 굉장히 아담한 3억대
예, 소액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한 소형 주택, 예, 소개시켜 드렸고요. 일단 입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요. 예, 실거주, 뭐 세컨하우스 모두 다 추천드리고요.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오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그렇게 들어갈 것 같진 않아요. 예, 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 주변도 굉장히 깔끔한 그런 단지로 돼 있고, 요 아래쪽으로 해서 또 지금 조금 규모가 있는 전원주택 단지 타운하우스가 타운하우스 규모인 것 같아요. 타운하우스를 좀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변은 다 주택가로 변모할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 기간은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런 매물이고, 일단은 이 주택 같은 경우는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남서향이고요. 이 단지 내에서도 남향바지 집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서 또 장점이 될 수가 있고, 이 주택은 또 독립적으로 좀 되신다. 옆에 집들이 붙어 있거나 그렇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고, 지금 이사철이라 문의가 많이 문의를 많이 주세요.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좀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또 좋은 매물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의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일단 감사드리고, 좋은 매물 제가 찾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